춘천시는 오는 2020년에 인구가 3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주택 2만 6천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침체 속에 과잉 공급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된 춘천시는 인구 증가를 기준으로 오는 2015년까지 주택 12만 8천여 세대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난해 말 춘천 지역 주택은 10만 5천여 세대로 앞으로 2만 3천여 세대가 더 필요합니다. 춘천시는 신흥지역 개발보다는 소양로와 약사동, 효자동 등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만여 세대를 공급합니다. 부족한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는 장학지구와 우드지구 아파트 3천여 세대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양약사 재정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그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맞춰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사 1, 2, 7 구역과 운교 재건축이 끝나면 주택 공급 물량이 2만 6천여 세대를 넘습니다. 문제는 주택 수요입니다. 지난 2010년 말을 정점으로 인구가 2년째 28만 명을 넘지 못해 신규 주택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수도권 자금 유입은 끊어진 반면 20, 30대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늘어나 오히려 주택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가 앞으로 8년 이내 주택 2만 6천여 세대를 공급할 경우 집값 하락만 촉발하지 않을까 주택 과잉 공급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